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국민 건강과 국민 생명의 문제입니다.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와 여당의 자세가 정말 우리 국민 편에 서 있는 건지 국민들은 의아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제 시찰단이 후쿠시마로 떠났습니다. 시찰단이란 이름부터가 국민 정서와는 아주 동떨어진 이름입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느낌입니다. 시찰단의 구성도 제대로 국민들께 알리지 않았고, 일정도 짧아서 안전성을 검증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어느 곳에서도 읽을 수 없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안전한가? 위험한가? 국민들의 관심은 오직 여기에 있습니다. 온 국민은 안전성을 믿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찰단이 검증해서 보고하라. 이것이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시찰단이 일본 측이 주는 자료 또 지정한 곳만 보고 오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현장 시찰이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혹시라도 명분을 주는 역할을 한다면 그 과거에 대한 국민적 비난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엄중하게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는 시찰단으로부터 시찰 결과를 보고받아서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엄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당과 협의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에 묻고 시찰단을 국회에 출석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국민은 국민 앞에 정직하고 투명한 정부를 원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 부분을 깊이 성찰하기 바랍니다.